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동에 살고 있는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성북 마을 뉴스에 와보성 주민 앵커로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많이 떨리는데요.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8월 와보성에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종합동 청소년 휴카페가 기름동 소리마을센터로 함께 가보실까요? 열린 공간으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쉼과 놀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뭐하고 놀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보드게임, 독서, 수다를 즐기는 건 어떨까요? 이곳에서 얼마 전엔 시시해도 괜찮아 라는 3개월간의 창작 시 수업을 마친 인디학교 청소년들이 시인인 선생님과 시 낭송회를 멋지게 열었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카페와는 색다른 청소년 휴카페,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북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뭐 음료를 안 사주셔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보드게임도 하시고 독서도 하시면서 즐겁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음료수도 싸고요.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올 때도 이렇게 공간 만들어줘서 그래서 편한 것 같아요. 인디 카페에서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동네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정겹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공부하느라 지치고 방학이 따분하다면 친구들과 인디 카페에서 시원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은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기름동 소리마을의 새 단장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동네에 필요한 부분을 직접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담아낸 소리마을센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2015년 7월 22일 오후 기름동 소리마을센터 앞 골목길이 시끌벅적합니다. 한동안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센터가 공식적으로 다시 문을 연 날 주민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현수막에 내걸린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한 지붕 세 가지 단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힘을 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협의회, 그리고 한 군데가 키득키득이라는 단체와 또 한 군데가 돌아봄이라는 단체, 이렇게 세대와 연령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을 아우르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기름 소리마을 주민 공동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 운영회가 보시는 것처럼 기름 소리마을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카페를 마련한 거고요. 이쪽은 친환경 농산물,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그 좋은 먹거리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거든요. 저희 어르신들은 저희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복지관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용 바라고요. 네, 좋은 먹거리 많이 애용해 주세요. 소리마을은 거대한 기름 뉴타운 단지에 둘러싸인 채 유일하게 외딴 섬처럼 남은 저층 주거지입니다. 전면 철거가 아니라 점진적 개량을 택한 소리마을 주민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점 공간이 소리마을 센터입니다. 행정의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설립된 소리마을 센터가 그간의 시행착오를 넘어 앞으로 마을의 명소로 잘 순항해 갈 수 있을까요? 와보성 TV에서도 소리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을 계속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주민, 조합,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여러 단체가 합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활동해 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와보셩 주민앵커 박경숙입니다. 여러분 안녕!